아이고, 1년 만에 또 왔네요. 1년 만에 차 없는 거리, 대전에 은흥정 거리라고 해서 네, 왔습니다. 여기가 2차일 거예요. 2차예요. 예, 여기가 2차예요. 여기가 2차인데, 여기가 2차예요. 여기서 보면, 여기에 1차가 있어요. 근데 그때 뚜껑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? 그죠? 여기. 이거 지금 따야 예, 되는데. 이걸 따야 될것 같은데. 잠깐만요. 보시면 지금 변이 꽉차 있어요. 일단 그러네요. 지금 잘안 예, 내려가는 것 예, 변을 좀 일단 쳐야 될것 같고, 정화조 꽉차 있고, 일단 정화조 지금 차 있어요. 차 있고, 자 보시면 요 배관이에요. 그게 저번에 정화조 여기 뒤 지금 정화조 입구가 막힌 거예요. 그러니까 얘랑 얘랑 나오는 데가 1차에 예,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. 예, 오물로 일단 정화조 푸고 뚫어야 돼요. 예, 정화조 차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예, 일단은 예, 아니 그때도 작년에도 정화조 푸죠. 같이. 막히는 막혔어. 나오세요. 예, 풀라고 하세요. 풀라고 하면 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뵙네. 또 뵙. 저번에 저기서. 아, 왜, 예. 보험공사야? 아유, 여기 막혔잖아요. 제가 맨날 뚫는 게 일인데. 야, 맞다, 그렇지. 예. 아유, 또 사장님 여기서 뵙네. 우린 너무 자주 만나, 우리는. 정화조 사장님이라고. 예.
지하 볼 수 있나요? 네, 네. 한번 가주세요. 예. 여기서 넘쳐서. 예. 이 정화조가 레벨류가 안 맞아요. 예. 그건 뭐, 한, 진짜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. 정화조 청소 자주 하는 방법밖에 없어. 예. 나왔다. 아래로 뚝 떨어지네, 정화조로. 예, 네, 이제 뚫렸어. 예, 네, 뻥하고 뚫렸잖아, 이제. 시원하게. 예. 네. 자, 저희 10대 때는 여기 서울의 명동거리라고 했잖아요, 여기가. 진짜 서울의 명동거리였어, 옛날에. 사장님 더 잘하실 거 아니야. 어깨 부딪히며 피하면서 다녔어요, 여기 길거리 다. 아, 진짜로. 놀 데가 딱 여기밖에 없었으니까. 그때는. 예, 맞아요. 타임월드. 저는 타임월드 일 들으면 안 가요. 거긴 차 세울 데가 없어서. 예, 거긴 일 안 가. 진짜 나 멱살 잡힌다니까. 누가 잘못한 거예요? 꼭 주인이 이렇게 뚫어야 돼요? 누가 잘못한 거예요? 뭐, 일단은 뭐, 기름이나 이런 걸 맞겠는데, 구조적인 저기 뭐, 옛날 배관이 문제도 있으니까. 그 문제되는 배관을 아예 그냥 집 다 깨부셨으니까. 그 죄 땜에 그래요? 예? 그런 집을 가진 죄 땜에 그래? 그래요. 옛날에 사장님 있잖아요. 조금 죄인데. 나는요, 이런 거 나는 안 좋아해요. 이 집 안 좋아해요. 차가 타면서. 팬이라고 씁니다. 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. 그리고 차 탔잖아. 말하자면 추객이 전도됐어요. 건물 가진 사람 힘들거든. 네. 장사 안 되니 날 죽어 먹으려니. 그렇죠. 저 집도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. 여기도 직접 사는데. 아유,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서. 그래도 우리 아유. 사장님은 행운인 줄 알아. 진짜 안 좋아. 한번 이런 기술을 가지고. 계속 팔돌 줄 알아. 날 잡으자 없어요. 아, 우리도 식당 일이 너무 없었어요. 코로나 때문에. 사실 식당이 영업이 안 돼가지고. 원래 풀로 영업을 해야지 우리가 막히고 그러는데. 진짜 식당 일을 제가 원래 많이 했었는데. 코로나 터지고 나서 식당 일을 진짜 많이. 진짜 줄었어. 와, 근데 이제 좀 나아지겠지, 이제. 그래요. 예. 그래요. 진짜요. 나 여기 와서 다시 들어볼 거거든요, 된다고. 아, 내가 말하고. 아니. 왜냐면 제가 다음에, 제가 다음에 부르시면 그때는 제가 조금 그런 거 제가 진짜 저는 그게 아니라 돈을 떠나서 전 놓고 간 현장이 없어요. 못 들어도 저는 놓고 간 적이 없어. 그 건물 가진 분의 그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든 다, 예. 제가 진짜 저는 몇날 며칠 가서 뚫어진 집도 있어요. 다른 업자들 다 손 놓고 간데도 제가 몇날 며칠 근데 대신 내가 그걸 가면서 돈 더 받진 않았어. 그렇게 며칠을 가도 저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다만 제가 뱉은 금액은 주셔야 돼. 그래야 저도 다음에 전화 오시잖아. 그럼 저도 기분 좋게 가요. 근데 여기서 깎잖아요. 다음에 전화하면 저 별로 안 가고 싶어.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진짜 느리는 거예요. 다음에라도 저 빨리 오게 하고 싶으면 지금 말씀드린 금액 넣어주시면 돼. 내가 전화 안 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시겠죠? 진짜로
진짜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, 저 진짜. 왜냐면 저도 제가 아니 왜냐면 보러 어떻게 깎고요? 나 진짜 나 어디 가서 우리 동종업계 창피해서 말도 못해. 돈도 못 벌고 다닌다고 나 진짜. 네. 나 돈도 못 벌고 다닌다고 소문났어. 이렇게 받고 다니 어떻게 돈을 벌겠어? 솔직하시고. 예? 남들 와서 막 100만씩 받아가는데, 나 이러다 그지 되겠어. 기름값도 안 나오네, 진짜. 가보겠습니다. 예. 아이고, 마음고생 많으셨어요. 예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말씀해도 고맙습니다, 진짜. 아이고, 진짜 예. 솔직히. 예. 솔직하시고. 예. 예. 참 좋아. 아니. 참 좋아. 형제형 같아. 이제 했고 본 게 형제형 같아. 막 이문은 소리 하잖아. 가보겠습니다, 아무튼. 아이고, 예. 가보겠습니다.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아유.